같은 경우는 찬송가 두 곡을 연결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의 1절씩만 포함해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노래 같은 경우는 아마 2절 정도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 느낌만 표현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네 줄을 가까이 처음에는 G플랫 키가 되겠는데요. G플랫 키를 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포를 첫 번째 두고 F키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와 같이 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E플랫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D코드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G플랫키가 E플랫키로 연결되는 것을 연주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연주를 하였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피아노에 있는 느낌을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F, 계속 F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F, 그리고 B flat over F, 그리고 C over F죠. 다시 B flat over F. 이것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요. 처음 멜로디는 따라 연주를 하려고 베이스를 한 옥타브 높은 베이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멜로디는 F를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지금 D-F음으로 있는 것이 F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B 플랫 오버 F. 네, 이렇게 전주를 표현해 보았고요. 이제 노래 들어가서는 코드를 좀 그냥 기본 코드를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무난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기타의 오묘한 울림을 살려서 F. add 9이죠. 그리고 E가 들어가서 메이저 7. 그래서 이것이 F 메이저 9. 네, 그런 느낌.
느낌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F 메이저 9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C인데요. C에 이 지금 계속 소를 오픈된 소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C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B플랫. 여기 보면 이제 6라고 보시면 되겠죠. B플랫 6. 소리 6음이기 때문에 B플랫 6라고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식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래 나오고 있는 타버코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렴 들어가서는 계속 좀 연주법을 아르페지오를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13음이들이에요. 그래서 G-7, flat 9, 13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하면서 이제 4분의 4박자로 바뀌면서 조금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는 모두 기본 코드로 잡아주었습니다. F. 따따따 8분음표 담겨주고요. 그래서 커팅을 하고 있죠. 커팅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치는 탭핑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는 키가 바뀌죠. 한번 네 마디는 원래 G 플랫 키고, 그리고 다시 E 플랫 키로 이제 바뀌어져서 네, 이것이 지금 간주의 주법이고요. 이것과 똑같이 이제 당기는 것이 없이 이런 식으로 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당겨지지 않고 그냥 8분 음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것이 없고 아주 기본적인 코드로 노래에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똑같이 기본적인 코드로 연주를 하였습니다.